2022년 6월 29일은 드디어 뮬리시타의 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은 5주년 이벤트 우리의 레인보우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매년 주년 이벤트마다 다양한 변경점, 불편점, 수정점 등 많은 개선을 해주었는데 이번 5주년에서는 변경점, 수정점 없이 신규 기능만 추가되었습니다. 이벤트 사양 변경점입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누적 이벤트 PT 보상을 240만 PT까지 추가했습니다. 기간 한정 데일리 미션 사색 프리즘을 100개 모으자 보스에 당일 한정 스파크 드링크 30을 1개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벤트 로그인 보너스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제아의 양이 360개에서 540개로 증가했습니다. 이벤트 추가 기능입니다. 새로운 기능 연속 영업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연속 영업 기능이란 라이브 티켓의 최소 소지수를 오버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이를 반복해주는 기능입니다. 영업을 실행한 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온오프 버튼으로 연속 기능을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사용 예정 아이템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연속 업무 중 스태미너가 부족한 경우 자동적으로 드링크 혹은 주혈을 사용해 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본 기능은 추가적으로 극장, 내비, 시스템 설정, 연속 업무 설정에서 연출 속도와 일 종료 시를 고지하는 바이브레이션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5주년 특별 미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벤트 기간 한정으로 5주년 특별 미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미션은 하루에 4종류씩 추가되며 각 미션을 달성하면 사색 프리즘, 각 아이돌의 스타일드로 각 아이돌의 봉제 인형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5주년 특별 미션은 이벤트 기간 동안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으며 기간 동안 모든 미션을 달성하면 사색 프리즘이 52,000개, 각 아이돌의 스타일드롭이 20개씩, 그리고 아이돌의 봉제 인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획득한 봉제 인형은 이벤트 전용 페이지 봉제 인형 버튼에 봉제 인형 렉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봉제 인형에는 아이돌들로부터 평소에 감사를 담은 특별한 메시지 카드가 들어있으며 봉제 인형을 터치하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중 얻지 못해도 후에 추억 피스 교환소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양 변경과 추가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자동 영업 기능 덕분에 쓸데없는 터치 시간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더욱 기계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노예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번 가이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0부터 시작되는 5주년 이벤트 열심히 달려봅시다.